어, 안녕하세요. 어, 어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어. 이쪽,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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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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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서린아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오늘 든든하다 멤버가. 몇 시부터는 어땠어? 저희는 해적선 편이어가지고 계속 배 위에서 생활을 했어요. 아, 그때구나. 필요하면 나가서 하는 거예요. 전 집을 다시 제대로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고 작사도 제가 만들어 보고 싶고 한번 갔다 보니까 그 욕심이 생기는 거죠. 이번엔 좀 우리 팀원들 선배님 배고프지 않게. 와. 벌써 배불러. 아, 벌써 말만 들어도 배불러. 아. 정물의 법칙 욕망의 섬 펜트 아일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이번 생존 주제는 향상 생존, 욕망 생존입니다. 아, 우리 또 예? 자, 막내 막내. 예. 전 일단 이거 그대로 담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신감이 있고 자신 있다. 아, 자신 있다. 자신 있다. 아, 자신 있다. 네. 자, 공개해 주세요. 야, 요! 오! 요! 오! 잘 그렸죠? 우와! 진짜 그린 거라고? 제가 그린 오일 파스텔 요즘 배우고 있는데. 대박이다. 저도 사람은 잘 못 그리는데 풍경은.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, 지금? 이게 통영을 쳐보니까 섬들이 많다고 해서 바위섬 이렇게. 너무 잘 그렸다. 어, 너무 잘 그렸다. 그래서 바위섬 좀 해봤고 제가 꿈꾸는 거는 이제 마지막 날 아침 햇살 받으면서 이제 고무대야 위에서 스트레칭하는 야. 근데 사냥을 좀 빼먹어서 아쉬워서. 아, 너무 잘 그렸다. 물고기 잡아서 그냥 꼬챙이에 꽂아서 그냥 정말 정글의 법칙에서 항상 보여줬던 전 그게 너무 예뻐 보여요. 멤버분들 정글 식구들 배고프지만 않게 불사질러 보자.